공간이동.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라면을 먹어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냐? 바로 와사비 라면. 빠밤! 오뚜기의 와사비 마요 볶기와 그리고 삼양의 와사 마요 볶음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먹을 수는 없죠? 가게 분신 노주주! 이렇게 3개씩 총 6개를 먹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와사비 라면들을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라면을 끓여 봅시다. 다 됐어. 라면들이 전부 익었습니다. 뭐 먹어볼까요? 자, 그릇을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오뚜기의 와사비 마요 볶기 3개.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삼양의 와사 마요 볶음면 3개입니다. 자, 오뚜기의 와사비 마요 볶기 스프는요, 이렇게 액체 스프, 이렇게 액체 스프 두 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첨 스프, 나중에 뿌려먹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스프. 자, 한번 뿌려볼게요. 액체 스프를, 갈색이네. 이거 무슨 맛이지? 여기 와사비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와사비를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막 먹으면 울고 그러는데 여기는 와사비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요네즈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마요네즈 쓱. 여기가 색깔이 좀 초록색인데 이게 와사비가 좀 들었나? 센 놈이 들어가 있구만. 자, 그럼 한번 섞어 볼까요? 냄새가 아주 매워. 코가 매워. 열심히 한. 눈이. 와, 이거 먹다 오늘 울겠는데? 욕 아니에요. 자, 와사비 마요 볶기 3개 비볐습니다. 자, 별첨 스프. 별첨 스프 넣어볼까요? 오, 뭐야, 노란색에 초록색에. 오호, 이쁘구만. 자, 이번에는 삼양의 와사 마요 볶음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제 간장 소스가 일단 하나 들어있어요. 특제 간장 소스. 자, 그리고 두 개 보면은 와사마요 볶음면에서 보면 캐릭터가 두 개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귀여워. 뿌려봅시다. 세 개를 딱 잡아서 한꺼번에 까서. 쭉 하면은 여긴 와사비가 안 들어있네요, 역시. 아, 와사비 볶으면 저거 초록색이 저거구나, 와사비. 오케이. 뭐 나쁘지 않은 그냥 일반 간장 맛. 아우, 짜. 어우, 고소해. 와사비 싹 쭉 짜서 넣어주고. 쭉 짜서 넣어주고. 오, 이거 와사비. 야, 이거 와사비. 그냥 와사비잖아,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키쉐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얘. 어디, 삼양. 와, 씨. 이거 얘 삼양 얘네 불닭볶음면 만든대. 삼양이 참 괴로운 라면들을 많이 만들어 놨구만.
네, 이제 두 개의 라면들을 다 비벼 놨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오뚜기. 자, 이쪽에 있는 게 삼양. 색깔로 봐서는 삼양께 조금 더 갈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좀 덜 매워 보이는데 근데 냄새는 얘가 더 세요. 그냥 생 와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보자. 이거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딱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가루까지 싹 뿌려져가지고 오뚜기 거는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스탠다드한 보통의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젓갈씩. 자,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천천히 먹겠습니다. 자, 오뚜기의 와사비 마요볶음입니다. 오뚜기. 아, 나 오늘 울 것 같은데? 아. 뭐랄까, 맛은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그 참치마요 비빔면이나 그런 마요네즈 비빔면들 되게 요즘에 많이 나왔는데, 마요네즈 비빔면의 맛이에요. 근데 갑자기 확 들어. 아, 와사비의 향이 그냥 입에 들어오자마자 위로 확 올라가서 확 나오네요. 요 느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짭조름하고 덜 매울 것 같이 생겼지만 냄새는 더 심한 삼양의 와사비 라면입니다. 와사마요 볶음면. 자,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면에 와사비들을 넣는 거지? 확실히 색깔이 갈색, 색깔이 이렇게 간장빛이 돌기 때문에 약간 더 짭조름하고 간장의 맛이 조금 더 향이 진합니다. 근데 와사비도 더 진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면 얘는 부럭 끓여서 죽일 거야! 저 와사비를 평상시에 잘 못 먹는 편이라서 와사비 라면 힘드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오늘 먹기로 했으니까 다 먹어야겠죠? 자, 일단 한 젓가락씩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간이 잘 되어 있는 짭조름한 음식을 좋아하면은 얘가 맞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순한 음식, 조금 더 순하고 약간 좀 느끼한 거 좋아한다 그럼 얘가 맞아. 오케이. 자, 한 젓가락씩 더 가봅시다. 아, 이게 한 젓가락을 처음에 먹으니까 와사비에 적응이 돼서 두 젓가락 때부터는 좀 더 맛있는 맛, 그러니까 적응이 됐기 때문에 덜 매워 하니까 눈이 덜 매워서 눈물도 안 나고 코도 안 쏘고 하니까 적응이 됐기 때문에 두 젓가락 때부터 맛있네요. 자, 그리고 한 젓가락 더. 아, 이거 한 다섯 개씩 할 걸 그랬나. 너무 그렇게 안 많은데. 와, 얘는 맵다. 솔직히 얘는 맵다. 와사비의 향은 얘가 강합니다. 간도 강하고 간장의 간, 와사비의 간, 그냥 다 강해요. 아주 센 놈이구만.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시식평을 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와사비 마요볶이를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구운 소세지와 햄, 그리고 게맛살,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김, 매콤한 김치, 여기에 참치까지.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준비한 사이드 메뉴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는 참치 되겠습니다. 참치. 자, 그리고 이쪽에는 볶은 김치. 자, 그리고 이쪽에는 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잘 구워진 노릇노릇한 소세지. 자, 그리고 여기 게맛살. 자, 그리고 샌드위치용 햄을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자, 어떻게 먹었을 때 이 와사비 라면들이 가장 맛있을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인은 김치 아니겠습니까? 자, 김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김치. 볶은 김치입니다. 따란. 자, 일단 와사비 마요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볶은 김치를 이렇게 싹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볶은 김치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입니다.
괜찮을까? 와사비에 김치. 조합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먹어봅시다. 어떤 맛일지. 오! 이거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와사비 마요만 먹었을 때 그 톡 쏘는 게 이게 김치 맛도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김치 맛의 톡 쏘는 맛이 와사비를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코로 나오는 게 좀 덜한데? 이거 맛있다. 자, 그 다음은 햄. 소세지. 자, 소세지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소세지. 자, 소세지는 삼양의 와사마요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를 이렇게 잘 합쳐서 싹. 3, 2, 1. 와사비가 뭉쳐 있었나 봐. 여러분들 설명 이 와사마요 볶음면을 먹을 때는 섞인 거 잘 확인하고 드세요. 잘못하면 복불복이니까요. 오, 햄을 같이 먹어봤는데 사실 얘는 너무 와사비 향이 방금 게 너무 셌어서 못 느꼈어. 무슨 맛인지 못 느꼈어 햄이. 자, 이걸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햄이 아니고 소세지구나. 자, 소세지를 딱 해서.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 이게 소세지가 제가 마늘햄을 사왔는데 그 마늘 향이랑 여기 있는 와사비 향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콜라보레이션이 입 안에서 막 쫙 해서 돌아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기분 나쁜 맛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방금 기분 나빠서 코가 너무 쏴가지고. 아니, 얘가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와사비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진짜로 와사비를 사랑한다 하면 얘를 추천하고, 저는 같이 먹기엔 얘가 좀 더 순해서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와사비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마요네즈가 들어갔으니 참치입니다. 참치 마요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를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요볶이를 올려서 같이 싹. 여태까지는 1등, 여태까지는 1등. 참치마요는 맛이네, 딱 참치마요. 하지만 삼양꺼와 만났을 때도 그 맛을 발휘할지. 가봅시다. 또 이번엔 괜찮네? 아까 진짜 와사비 막 이만큼 뭉쳐있는 걸 내가 다 먹었나 보다. 아, 그래도 맛있네요. 짭조름하니 간도 잘 돼 있고. 자, 이번에는 김과 함께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김. 자, 김을 싸서 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야, 내가 아까 참치 1등이라 그랬죠? 김이 1등이야. 김 정말 맛있습니다. 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어우,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자, 이쪽도 김과 함께. 김과 함께 가봅시다. 아이, 너무 불었다. 자, 갑시다. 또 와사비를 물었다.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게 김이랑 잘 어울려. 일단 다른 거는 살짝 조금씩 뭔가 잘 섞이긴 했는데 얘가 제일입니다. 제일로 잘 섞이고 제일로 어색하지 않은 맛이고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김을 이렇게 밥에다 싸 먹는 거 대신 자 와사비 마요볶이에다가 이렇게 싸서 김이랑 같이 이거네. 근데 다른 거랑 섞어 먹을 땐 조금 묵직한 맛이 나는데 김이 좀 가볍기 때문에 딱 섞여가지고 아 이거 환상의 콜라보인데 이게 1등이다. 여태까지 이게 1등이지만 하지만 난 또 햄을 싸서 먹어볼까. 자 이번에 샌드위치 햄입니다. 김에 싸듯이 샌드위치 햄을 라면에 싸서 먹어보도록 하죠. 오 맨 햄 매워. 울지만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얘 이거 정답이네요. 리얼해서 더 강렬한 맛. 맞아. 너무 리얼해. 코가 와사비를 짜는 순간 코가 뻥. 정답. 마요네즈를 섞는 순간 고소함이 결정. 이건 모르겠어. 하지만 와사비를 짜는 순간 코가 뻥. 정답. 정답이네요. 아 와사비. 아 와사비가 그냥 통으로 들어있다. 얘를 거의 조금만 남겨놔야지. 이따가 둘이 한번 섞어 먹어볼 거니까. 아 얘는 참 맵네요. 얘를 일단 먼저 다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덜 매우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콜라보. 참치를 일단 올리고 참치를 면에다 올리고 참치 조금 더 올리고 그 위에다가 김을 딱 하면은 참치 마요네즈 그 김밥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먹어봅시다. 야 이거 참치랑 김이랑 같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최고의 조합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참치 마요 김밥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치? 아, 안 먹어봐서 모르겠구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참치의 김이네. 여태까지 1등 참치의 김. 자꾸 1등이 바뀌어. 아. 자 이번에는 오뚜기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뚜기. 아 코가 그냥 뻥 뚫리는 화끈한 매운맛이고 막. 이거는 정답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 김의 참치입니다. 김의 참치에 이거 딱 빡 끝. 오케이? 자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레시피 오늘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게맛살 안 먹어봤으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게맛살이랑 게맛살은 먹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참치 김 싹 If you want a lover, I'll do it.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와사비 볶음면들을 먹는다면은 딱 하나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하지만 여러 개를 먹으면은 그냥 코가 맵습니다. 지금 콧물이 아이씨 이번에는 좀 괜찮은 음식 먹나 했더니 끄.
5분 10 6초. 요번에는 좀 괜찮은 음식 먹나 했더니 저번에 불닭 먹었는데 씨. 아 근데 그냥 먹는 거보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사이드 메뉴하고 같이 먹어주니까 맛이 엄청납니다. 그냥 먹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햄 샌드위치. 오, 역시 섞어 먹으니까 이것저것 막 같이 먹으니까 맛있구만. 자, 여러분. 이제 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씩도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한 번에 섞어버려, 그냥. 자, 오뚜기와 삼양의 만남! 오뚜기 and 삼양 collaboration. 자, 오뚜기 와사비 마요볶이와 그리고 삼양의 와사마요 볶음면 두 개를 섞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오, 이상하다. 이거 두 개 섞으니까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왜 이렇게 고소해졌지? 되게 고소한데? 두 개를 섞으니까 되게 고소해졌는데 뭔가 좀 느끼한 맛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찾게 되는데 두 개를 따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은 두 개를 섞어 먹으면은 김치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왠지 모르게 더 느끼하고 왠지 모르게 더 고소해요. 그래갖고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김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도 딱 중간 톤이구만. 면발 굵기도 제각각. 김치. 자, 마지막은 마지막 한 젓가락은 짬뽕. 아, 짬뽕. 햄. 김치.
쥐암쥐 그리고 포크. 별빛이 내린다. 자,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와사비 마요볶이 오뚜기, 자, 그리고 삼양의 와사마요 볶음면 이 두 가지를 먹어봤고요. 아,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제 스타일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와사비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와사비는 이게 더 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사비를, 나는 와사비를 사랑해, 와사비가 너무나도 맛있어, 와사비 때문에 나는 초밥을 먹지 하시는 분들은 요걸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저처럼 와사비에 살짝 약하시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있는 거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제가 추천하기에는 역시나 마요네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참치와 김입니다. 한번 같이 싸서 쓱 먹어보시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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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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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요즘 아주아주 핫한 와사비 라면들의 리뷰였고요. 저는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